자, 여러분 드디어 제5회 실전 모의고사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사회 연습한 것을 바탕으로 최대한 집중해서 여러분이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모의고사 시험이라 생각하고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1번 보겠어요. Most doctors appreciate your calling the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appreciate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calling 그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your로 소유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전화해 주는 것에 고맙게 여긴다. 언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번을 당장에 버리라는 겁니다. necessary는 사람을 주어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it is necessary, it is necessary, it is necessary 이지만 자, 1번처럼 for 목적어 to 부정사를 써서 당신이 약속을 취소하는 것이 필요할 때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necessary to 부정사나 대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지 동명사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2번보다 더 정확한 답이고 4번은 대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때 it is necessary는 이성 판단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대처를 취하게 되면 우두가 아니고 should를 취합니다. it, 비동사, 이성 판단, 형용사, 대절 속의 should 원형. 답은 1번.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문맥상으로 마지막에 무엇이 될 것이냐를 찾는 거기 때문에 빨리 전체적 문맥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one cause of forgetfulness, 망각의 한 가지 원인은 is simply 단순히 누적되어진 정보 때문이다. 과부하 걸린 정보다.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가 퍼부어진다면 우리는 그 중에 일부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해서 뇌는 단순히 모든 새로운 감동이나 경험을 저장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 중에 일부를 버리는 것이다. 뇌가 it discards some.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해외로 갔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외로 갔다 이 동작이 먼저고 그래서 현재 혼자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사구문으로 표시되려면 단순히 단순 분사구문으로 주절을 뒤에 이어줄 것이 아니라 먼저 갔다는 얘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료 분사구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주절의 주어는 she지만 having gone 한 동작은 그녀의 부모님이 했으므로 having gone 앞에 her parents란 의미상 주어를 반드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작년이란 표시가 들어갔으니까 완료분사구문 잘 됐죠. 1번이 정답이 된다. 2번처럼 쓰더라도 as a parent had gone이 아니라 last year는 작년이란 뜻이기 때문에 went를 쓰셔야 됩니다. had gone에 went. 3번은 분사구문 아닌 투부정사고요. 4번도 작년이란 사실에 going abroad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4번 보겠습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적합하게 옮긴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친구를 선택할 때는 아무리 진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can't to의 용법이죠.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can't to나 can't too much 그러면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에게 기본서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은 그녀는 쇼핑을 하던 중에 고양이 한 마리가 현금 등록기 옆에서 조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는 while 뒤에 shopped라는 과거분사는 shopping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동사의 과거분사는 절대 분사구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while she shopped at a store에서 shopped라는 과거 동사도 현재 분사 shopping으로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불가능하게 여긴다. We find, make, think, believe 이런 동사들은 to sit 이하의 to 부정사나 대절이 진짜 목적으로 등장할 때 가목적어 it를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따라서 find it impossible. it가 없죠. 네 번째, 많은 목격자들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났다고
일어났었다고 주장했다. 주장했다보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먼저이고요. Witnesses 다음에 insisted가 미래에 뭐뭐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위성이 아니라 일어났다는 사실을 주장했던 사고가 발생한 건 단순히 과거 이전의 사실. 따라서 과거 완료 should take가 아니라 had taken place 쓰셔야 됩니다. 1번이 정답. 5번 보겠습니다. 흐름상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Did you find your trip exciting? 너 여행 재밌었니? Exciting? 재미있었냐고? It was incredible. 자, 여기서 incredible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이런 뜻이니까 상상도 못할 걸 너무너무 재밌었어 이런 뜻입니다. 반어법이라는 거죠, 이것이. Went to bungee jumping. 번지 점핑 갔었지. You did what? 무엇을 했다고? Went bungee jumping. 번지 점핑 갔었단 말이야. It was the most exciting thing I have ever done. 이제까지 해본 것 중에서 가장 재미있던 걸. You have to try it if you get the chance.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너도 한번 해봐. 그랬더니 A번에 여행이 재밌었냐 물어봤던 친구가 Me, go bungee jumping? 나더러 번지 점핑 가라고? I don't like doing that kind of stuff. 나는 그런 종류의 것들은 좋아하지 않아. Why 안 좋아하는데? Why not? It's really exciting. 정말 재밌거든. 그러니까 야 농담하냐? 나더러 번지점핑 하라게. 농담하니? You must be kidding.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것도 괜찮을 겁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별 문제 없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을게. 이런 뜻이기 때문에 1번이죠. 6번의 단어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Appreciate는 뭐뭐를 평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find out은 찾아낸다. administer 그러면 관리하다, 지배하다, 통치하다 또는 주사 같은 경우를 주사 따위를 그죠 투여하다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evaluate가 정답이고요. compile 하면 모으다, 편집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7번 보겠습니다. lukewarm이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개념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미온적이다. 그래서 tepid. 사람이 미직지근하다. lukewarm하다. 그런 뜻이고요. 미직지근한 것은 사실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냉담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이죠. William Inge's Later Plays. William Inge의 말년의 연극들은 were given a lukewarm reception. 자, 냉담한 반응을 받았다. Both critics and the public, 비평가들과 대중 모두에 의해서. 따라서 1번은 적대적인, 2번은 suspicious는 의심스러운, 3번은 열렬한, 반대 개념이죠. 4번에 indifferent, 무관심한, 중립적인, 냉담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4번 정답. 8번 보겠습니다. Out of one's wit 그러면 당황하여, wit가 없어지는 거죠. 당황하는 거죠.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얼굴이 빨개지고 out of wit 그러면 당황한 순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 소녀는 체벌받아야 합니다. See a 여기에 scaring 놀라게 했으므로 그녀를 놀라게 해서 당황하게 했으니 그죠? 그녀가 당황하도록 놀라켰으니 이 뜻이겠죠? 여기서 당황하다는 뜻은 그녀가 행복하도록 만들다. 이번에 bewildered 어쩔 줄 모르는 당황한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그녀를 재치있게 만들었다. 4번은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다. 당황하는 거하고 화나는 건 좀 다르죠. 2번이 정답. 자, 9번 보겠습니다. 틀린 부분이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run low 그러면 기름이 바닥나다. run out of gas 또는 run low 그 게이지가 떨어진다는 뜻이 run low, run hig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이 바닥나다 맞고요. 두 번째 was just entering, 막 들어가고 있었다. enter가 타동사니까 뒤에 전치사 없는 the store란 목적어를 바로 가졌고요. 세 번째는 이제 stop to 부정사와 stop 동명사의 차이인데 stop to 부정사는 잠시 멈추는 거고 stop 동명사는 지속적으로 중단하는 건데 내가 잠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뭔가 잘못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차를 멈추고 들어가야만 하는가. 그래서 to see를 써야지 지금은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 보는 걸 중단한다는 얘기는 느낌상으로 그렇겠지만 잠깐 안에서 뭔 일이 벌어졌으니까 보러 가기 위해서 차를 잠시 멈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stop to see가
맞고요. seeing은 틀린다. 네 번째, to drive on 하면 decide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전을 지속해 갔다 뜻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뜻풀이가 잘못된 것은 on the go 하면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be busy의 뜻입니다. 바쁘다는 뜻이죠. busy all day 됐고요. 두 번째, by leaps and bounds 그러면 급속도로 빠르게 뛰고 튀고 이런 뜻이 반복되니까 빠르게 급속도로 그래서 very rapidly 정답 되겠고요. 세 번째, be fed up with는 진절이 나다 실증 나다라는 뜻으로써 be sick of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take a rain check 그러면 미룬다는 거죠. rain check라는 게 다음번에 비행기 우천 환승으로써 다음번 경기를 보도록 한다는 거니까 미룬다는 뜻이 되겠고요. accept는 받아들이는 거고 미루다 그러면 연기하다 hold over put off postpone delay defer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 리딩 컴프리헨션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것은 스포츠 아 블랭크. 자, 스포츠는 1번 남성들을 위한 재미있는 취미다, 오락이다. 두 번째, 통일을 위한 엄청난 힘이다. 세 번째,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회다. 4번,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다. 다음에 나오겠죠? In large cities like Chicago,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서 그곳에서는 there is a sweeping ethnic diversity along with enormous differences in class and educational backgrounds. The local sports teams pull people together and make them feel like a close communit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서는 그곳에서는 광범위한 민족 그러한 다양성이 존재하며 엄청난 차이가 그저 함께 더불어 존재하는 계층과 교육적 배경에 있어서 그리고 지역의 스포츠팀은 사람들을 함께 모아주고 그들이 가까운 공동체처럼 feel like a close community 이게 하나의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unity 통일성을 위한 좋은 세력이고 힘이다. 2번이 정답 되겠네요. 자, 12번 가겠습니다. 1번의 in favor of는 뭐뭐에 찬성하여 2번의 thanks to는 뭐뭐 덕택에 3번의 in spite of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4번의 in contrast to는 뭐뭐에 대조적으로 반대로 자, during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 동안 Movies about Japan, 일본에 관련된 영화들은 made little effort to develop a Japanese character or explain what Japan hoped to accomplish in the war. 자, 일본 관련 영화들은 거의 일본의 인물들을, 일본 사람이라는 인물을 그저 develop, 발전시켜 나가고 그리고 일본이 바로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희망했는지 거의 노력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여주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일본의 그러한 일본 사람들은 이름 없이 남아있었으며 얼굴 없이 남아있었으며 거의 완전히 말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 침묵을 지켰다. 어떠한 시도도 일본의 군인들을 그러한 환경, 그의 통제받는 환경에 의해서 사로잡힌 일본의 군인을 보여주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는 가족이 있는 사람, 즉 가정을 그저 희망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롱포 갈망하는 한 가족의 사람으로서 또는 어떠한 관리 despise the militarist 군부 독재를 경멸하는 비록 그가 군사적인 그러한 역시 캠페인 작전이나 운동에 가담하였을지라도 군부 정치와 군부주의자를 경멸했던 하나의 장교였음을 묘사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독일의 군인들의 그러한 묘사와는 정반대 입장이었다. 독일의 병사들은 종종은 보여줬다. 품위 있는 인간의 존재로서 바로 나치로부터 벗어난 나치로부터 그렇게 독특한 인간의 품위 있는 모습으로서 비춰지기도 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군인들은 불쌍하고 독일의 군인들은 그나마 묘사가 잘 됐다는 거.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자, the earth is made up of about 12 plates ranging in thickness from around 200 kilometers for ocean plates to 150 kilometers for continental ones.
지구라는 것은 대략 12개의 판으로 구성되어집니다. 두께가 대략 200km에 달하는 대양판으로부터 그저 150km에 이르는 대륙의 판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판들은 단단하고 바로바로 더더욱 유동성 있는 아래의 층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유동성 층 위에 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액체의 층 위에서 미끄러지며 서로서로 떠밀고 그리고 산악의 산맥을 형성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충돌하기도 하고 지진을 발생하기도 하며 그들이 그저 서로서로 부딪히게 될 때 대부분의 판들은 대략 1년에 2cm 정도의 비율로 움직이는데 프랑스와 영국은 유라시아 판의 일부이며 그래서 단지 이음새 없는 그 영국의 해협 아래에 이음새 없는 판이 존재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그러한 판의 경계들이 서쪽과 남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그러므로써 채널 터널은 그 채널을 더 채널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더브드죠. 더브드. 콜드의 개념인데 더브드, 콜드, 채널이라 불려지는 그 채널 터널은 50km 그러한 기차의 터널이면서 영국 해협 아래에 존재하는데 주로 위험하지 않은 것이다. 왜? 이음새가 없는 그 판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터널이 위험하지 않다. 이음새 있는 사이를 지나는 터널 같으면 위험하겠죠. 자, 이번에 인기 있는 3번에 조금씩 움직이는 4번에 두 개의 판으로 분리되어질 수 있는 1번이 정답. 14번 보겠습니다. 영국 해협이 그래서 안전하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on the one hand, 또 다른 한편으로 반대로 많은 여성들은 여권 운동자들을 포함해서 make valid claims, 타당한 주장을 펼칩니다. The social worth of homemaking, 가사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타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on the other hand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그 2번 한번 동그라미 보세요. On the one hand, 한편으로 이게 나와야 on the one hand가 나와야 on the other hand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까지는 정어도 아니고 3번 아니면 4번인데 2번부터 보겠습니다. 한편으로 그러한 여성들의 높은 비율은 노동력에 있어서 그리고 널리 퍼져 있는 성공적인 여성들의 이미지와 더불어 직업적으로 채용되었을 때, 즉 가정주부의 선택은 그죠? 아주 전형적인 것처럼 보이고 실로 방어적인 필요성이 있다. 보호해 줄 필요가, 변호가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러이러한 주장을 펼치기도 하며 사랑받는, 지지받는 사람들에 대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더 큰 그런 내재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죠? 돈을 받는 직업을 그런 거 가지기보다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가사일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3번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15번.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일단은 보시면 첫 번째 제시된 문장의 첫 번째 문장 읽고 어떠한 의미가 어떠한 소재가 쓰였는지 살짝 맛을 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에서 우리가 한번 요약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wrapped up in aspects of our environment that are most important to us. What they expect to see 라고 되어 있는데 자, be wrapped up in 그러면 뭐뭐에 열중하고 몰두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포장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의 측면에 대해서 열중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또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하면서 기대하는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가장 열중하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 문자 막 보내는데 앞에 누가 막 얘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되겠고 이것도 얘기도 하는데 저 얘기보다 이 얘기 더 집중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에 더 집중하잖아. 이런 거야. 그러므로써 우리는 우리의 의사의 그러한 접수 개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고 사람들의 숫자,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대기실의 사람들의 숫자를 먼저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죠? 아파서 병원 가서 앞에 몇 명이 있나? 이게 최고의 관심사인 거지. 자, 우리는 또한 결코 그러한 현대 예술의 그러한 어떤 단편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벽 위에 전시된. 그렇죠? 병원 가서 앞에 있는 숫자가 중요하지 벽에 무슨 그림이 그려 있는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 우리는 또한 친구가
바로 보잘것없는 요리사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친구의 식사, 별로 시원찮게 준비된 식사의 부분만을 목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죠?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평가하는 것을 실패하죠. 어떤 식사에 대한 부분들, 맛이 있었던 부분들. 그래서 중요한 우리 삶의 이슈라는 것이 마치 필터처럼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데 점차점차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이 우리의 관심사일 것인지 우리의 관심을 끌지 않을 것인지를 그렇게 크게 크게 더욱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일단 그죠? 우리가 자세하게 듣지 않는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종종 개인적인 관심사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더더욱 우리와 직접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그래서 Focus on Direct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Set up은 세우다 설정하다. Focus on은 집중하다. Ignore 무시하다. Neglect 무시하다. 16번 볼게요. 자, 다음 글의 제목이다 그러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 플러스 요지의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야 된다고 그랬죠. Staring at a computer screen for 9 or more hours a day. 하루에 9시간 또는 9시간 이상을 죄송해요. 하루에 9시간 또는 9시간 이상의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는 것이야말로 can cause irreparable damage, 회복 불가능한 당신의 눈에 그런 영향을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딱 던졌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겠어? 뭐 9시간에서 이상이면 대부분 근무 시간 동안 보는 시간인데 그럼 눈에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가져와지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눈이 좀 안 좋은 편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그럼 지금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 질문에 속뜻은 뭐야? 그죠? 좀 눈을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 마라. 그러면 좀 피하면서 요령껏 해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에 한번 세 번째 주로 가봅니다. During the day, 그 낮 시간 동안에 look out a window at some greenery, 어떤 푸른 이파리를 창문 밖에 푸른 잎을 보도록 하시오. 게다가 시간을 가지시오. 일어서서 몸을 펼치거나 가능하다면, 그죠? 또 다른 컴퓨터 활동, alternative computer activities 하면 대체할 수 있는 컴퓨터 일, 다른 임무로 대체할 수 있는 컴퓨터 활동을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일로 바꾸어 보시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눈의 긴장을 컴퓨터의 일로부터 덜어주는 방법을 제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번 되겠네요. 17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Where did you put it when you landed를 통해서 딸이 엄마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그러한 집을 준비할 청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I was also driving my family crazy. 나는 또한 내 가족들을 미친 듯이 몰아붙이고 있었죠. 그리고 barking out orders, 명령을 내리고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to pick up things on the floor, 말 위에 물건 좀 치워라. 그리고 help set the table, 테이블 좀 빨리 만들어라. Not to mess up the living room, 거실 좀 지저분하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 듯이 가족들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While I was cleaning the kitchen, 내가 부엌을 청소하고 있는 동안 나는 깨달았어요. I'd pushed them, 내가 가족들을 너무 지나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내 딸의 반응을 들었을 때 Mary, I snap at my 12-year-old daughter. 나의 12살 딸에게 낚아채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Mary야, where on earth is the broom? 너 빗자루 쓰고 도대체 어디다 놨냐? I don't know, mom. 나 몰라요, 엄마. She fired back. 그녀가 바로 대받아 쳤습니다. 말대꾸를 했습니다. Where did you put it when you landed? 딸이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착륙하시고 그거를 어디다 두셨죠? 마녀가 빗자루 타고 내려온 것처럼 떠들어대니까 당신이 착륙했을 때 어디다 두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주 그죠? 표독스러운 어머니의 말씀을 지적하는 말이죠. 2번이 되겠네요. 자, 18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Today paper is used all the time to help us with our everyday tasks. 오늘날 종이는 항상 쓰여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including writing letters, drawing pictures and doing homework. 편지 쓰고 그림 그리고 숙제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paper was hard to come by. 그러면 종이는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A few hundred years ago,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처음에
제조업자들은 종이를 낡은 넝마로부터 만들었으며 18세기 경까지 그렇지만 넝마는 드물었고 희귀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근원지를 찾았지요. 햄프 하면 삼이죠. 삼. 그러면 삼 하시잖아요. 그죠? 해마라고도 하죠. 삼. 삼 식물과 같은 근원지를 찾았고요. 알로에 이파리 같은 것을 찾았죠. 그렇으나 이것들도 거의 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종이 제작자들이 심지어 면제받기도 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는 거. From joining the army. 왜냐하면 그들의 그러한 거래가 종이를 다루는 그러한 일이야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군인처럼 중요한 역할로서. 그래서 주제는 뭐냐? 과거의 엄청난 종이의 희귀성, 종이의 그죠? 어떠한 희귀성, scarcity.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은 종이로 쓰여진 물질. 3번은 일상생활에서 종이의 의미. 4번, 바로 종이 제조업자가 종이를 다루는 방법. 2번 정답. 자, 마지막 19번, 20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음에 답하시오. Confucian scholar Li Huang had always been careful about his speech and conduct even after he resigned from public office in order to avoid criticism. 자, 유학자 Li Huang은 항상 조심스러운 그러한 그의 연설을 했습니다. 행동을 그리고 했죠. 그의 연설과 행동에 조심성을 가졌죠. 심지어 그가 공직으로부터 물러난 뒤에조차도 그리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항상 그의 수행원들에게 스스로 행동을 잘하도록 말을 해주었고 그는 또한 그의 손주에게도 말했습니다. 그 손주는 바로 국립학회인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하거든 결코 나에 대해서 방어하려 하거나 그들과 다투지 마라. 너의 혀를 깨물고 너의 입을 봉합해 버려라. 응대하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마라. 그냥 신중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 너가 너를 보호하는 일에. 이렇게 항상 누가 그죠? 시비 걸면 그냥 다 참고 응대하지도 말고 너나 잘하면서 그렇게 있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B번. According to a story in the Talmud. 탈무드의 이야기에 따르면 A rabbi 하면 스승, 선생이죠. 한 선생이 held a feast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served delicate dishes 맛있는 음식을 제공했죠. Made of the tongues of cows and sheep. 자, 소들과 양들의 혀로 만들어진 요리를 One was made with hard tongues. Underlined 돼 있죠. 하나는 아주 거친 혀로 만들어졌다. 바로 다른 것은 아주 부드러운 혀로 만들어진 반면에 그 제자들은 jostled with each other, 서로서로 밀쳤습니다. To eat the soft ones, 부드러운 것을 먹겠다고. The rabbi said, 한 스승이 그 스승이 말하기를, The same goes for people too. 똑같은 일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벌어지는 것이다. People with hard tongues, 단단한 혀를 가진 사람은 will make people upset, 사람들을 화나게 할 것이며, start a quarrel, 싸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You should all try to keep your tongue soft at all times. 너희들은 항상 너의 혀가 부드러운 상태가 되도록 언제나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했죠. 따라서 19번 A와 B가 공통으로 시작하는 건 뭐냐? 항상 몸가짐을 조심하고 처신을 behavior yourself. 그죠? 너 자신을 잘 행동하도록 하라는 거죠. 처신하라는 거. 3번 Look before you leap. 뛰기 전에 항상 살펴서 조심조심해라. 1번은 너의 능력보다 많은 것을 물어뜯지 마라.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라. 두 번째, 타임 적절한, 시기 적절한 바늘 한 땀이 아홉 바늘을 절약한다. 그래서 모든 일을 시기에 맞게 해라. 네 번째,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한다. 이 뜻이니까 말하지 말고 행동하라. 그렇죠? 이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되는 거지. 20번, A의 AD 중에서 하드 텅스, 단단한 혀로 만들어진 요리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A. 조심해라 말과 행동에. B. 그죠? 바로 예, 비난을 피하도록 하라. C. C가 어디 있죠? 저 나를 비난하다. D. D는 뭡니까? 어디 있어요? D. 가 어디 있어? A, B, C. 어디구나. Bite your tongue, 그죠? 너의 혀를 꽉 다물고 너의 입을 완전히 봉인하라. 자, A, B, C, D가 A번에 있는데 큰 괄호 A번에 소괄호 A, B, C, D가 있는데
아, 거기에서 하드텅이라는 것은 예, 그죠? 말이 거칠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speak ill of me, 나에게 욕하는 사람들. 그래서 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가진 인연으로 이렇게 모의고사 테스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예, 시험이 언제 치루어지든지 여러분은 항상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하는 자세를 늘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은 제2의 그죠? 아, 죄송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Habit is the second nature란 말을 절대 잊지 말고 여러분 지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30년 그 이상의 삶을 여러분이 목표한 대로 안정적이고 꿈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금의 여러 가지 유혹하는 사항들이 여러분을 그죠? 구타하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칼로 위협한다 하더라도 절대 그 마음과 정신에 흔들림 없이 여러분이 정한 길을 간다면 과연 9급이란 시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꿈은 아닐 것이라 확신하면서 예, 오늘 모의고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출문제는 여러분 앞에 분석하면서 풀어놓은 세 가지를 확실하게 체크해 보고 그것이 작년도 그 전년도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그것들을 풀어보면서 반복해서 듣고 틈나는 대로 모의고사 보고 기본 이론서나 기본 기초영어 등등을 활용하시면서 여러분이 충분히 웜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마무리 특강이라든지 또는 핵심으로 하는 예, 그죠? 어떤 찍기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또 여러분을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여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운이 있기를 빌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